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 설화 버전 만들었다? 되게 귀여워, 비키! 설화 오면 줘야지. 좋아하겠지? 그랬잖아. 맞아. 어? 텔러도 같이 있다. 설화만 주면 서운할 거 아니야. 비키야! 뭐해? 나 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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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행이다. 스텔라 버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텔라한테도 선물해줘야지. 어? 피키가 사라졌다. 그러게, 같이 놀려고 했는데? 우와, 여기 천국이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저 천국 왜 온 거예요? 친구에게 선물을 만들어주려고 마음먹었잖아? 어떻게 아셨어요? 이건 제 속마음인데? 속마음까지 천사는 다 알고 있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제가 심술 부리는 마음도 다 들리세요? 미안하지만 다 들려. 우와, 사생활 침해다!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걸? 그럼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겠네요. 왜? 지옥급식 먹을까봐? 네. 착한 마음 먹어서 오늘은 천국에 왔잖니? 맞아요. 좋아, 여기 천국에 재료가 다 있으니까 친구를 줄 멋진 선물을 만들어 보렴. 네. 우와, 만들기 재료다. 오키님들도 저랑 같이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요. 착한 친구들한테 이 천사가 나타나야겠네. 천사가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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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 밤에 나타날게. 꿈에서 재밌게 놀자. 재밌겠다, 키키키키오, 비키. 좋아, 지금부터 오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만 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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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와, 오키님들! 아이패드나 패드로 오마이비키 캐릭터라고 치면 네이버에 이렇게 블로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 그림으로 표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스크린샷을 하는 겁니다. 슉! 캡처해놓고 사진첩에 들어가서 캡처한 그림을 똑같이 그려줄 건데 이렇게 불을 끄고 A4 용지를 싹 갖다 대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그려줄게요. 지우개를 이렇게 딱 대고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짠! 다 그렸어요. 분리해보면 우와! 이렇게 그렸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우리 테두리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얇은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줬는데요. 오늘은 이런 마커펜도 좋지만 약간 색연필 느낌 나게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색연필로도 색칠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그림 그려놓은 연필 자국을 다 지워줄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색칠되거든요. 예쁘게. 이제 텔라 머리 색깔부터 칠해줄게요. 짠! 이렇게 색칠을 예쁘게 다 해줬으면 색연필을 제자리에 집어넣고 봉투를 만들어줄 건데 똑같은 A4 용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겹쳐놓고 접어줄게요. 양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맨 밑에도 접어줘요. 이 가장자리를 풀로 딱 붙여줘요. 이제 아까 접어놓았던 A4 용지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싹 맞게 붙여줄 거예요. 짜잔! 그러면 한순간에 봉투 완성! 엄청 쉽죠? 봉투가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건 옆에다 잠깐 두고 저는 이런 그림을 찍었어요. 그래서 텔라가 급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캡처를 해놓고 이거를 똑같이 아까 방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불 끈 상태에서 종이를 대고 이제 어떻게 따로따로 바디랑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우개 스킬을 이용해서 A4용지 이렇게 대고 머리를 대머리로 그려줘야 돼요. 아, 웃기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일단
요 정도. 만약에 텔라가 대머리라면 이렇게. 그리고 볼이랑 입은 그려줘요. 그다음에 몸을 그려줍니다. 짠! 보이세요? 요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바디만 따로 그려줬어요. 그다음에 딱 그대로 먼저 눈부터 그려줄게요. 우리 텔라 상징인 땡글땡글한 눈. 눈썹은 근데 붙이기 어렵겠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눈썹까지는 그려줘야겠어. 눈썹 그려주면 딱 요런 모양이에요. 다음 머리카락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카락 그려줬고, 그 다음에 소품을 타이랑 그 다음 포크, 그 다음에 대망의 급식판을 그려줄 거예요. 재밌겠죠? 키키키키오 미키, 급식은 맛있어? 와, 천국 급식 먹는다. 이렇게 치킨도 나오고 레몬도 있고. 어우 시겠다. 그 다음에 체리. 이건 뭐지? 딸기 케이크. 급식판도 이렇게 완성! 와, 이제 색칠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마커펜으로 해줘야지. 밑그림부터 검정색 펜으로 그려주고, 이제 이 밑그림을 그렸던 연필을 지워줄게요. 짠! 이렇게 연필 자국을 다 지워주고 색칠해줄게요. 텔라의 머리 색깔은 생로란색. 오, 색칠 잘했는데. 밑에다가 종이나 아니면 책받침을 받치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책상에 묻어서 엄마한테 혼나요. 알죠? 그다음에 이런 머스타드 색깔로는 치킨을 칠해줄 거예요. 오, 진짜 치킨 같아. 코코넛도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체리 색깔. 와, 체리탕으로 맛있겠다. 나중에 체리탕으로 해줄까요? 좋지요. 좋아. 어? 근데 텔라 옷은 안 입혀주나? 옷도 옆에다가 따로 그려줘야겠다. 아, 나의 실수. 그렸다. 이제 옷도 색칠해주고 다 색칠해줄게요. 숑숑. 와, 오키들도 잘 만들고 있는데 진짜 잘했다. 거의 다 만들었다. 오키들 끝까지 저랑 같이 만들어요. 짠! 이렇게 색칠을 다 해줬지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박스 테이프를 다 붙여줄 거예요. 앞뒤로 몸통에 박스 테이프를 촤라락, 급식판에도 촤라락 붙여주고. 짠! 앞에 다 붙여줬죠? 그럼 뒤에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이대로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죠? 우와! 텔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분리해줬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바디를 여기다가 쏙 넣으면 짜잔! 진짜 텔라 머리처럼 됐죠? 키키키키오 미키! 한번 눈도 살짝 올려보면, 오! 이런 느낌! 어때요? 좋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이 뒤에다가 요렇게 다 양면 테이프를 쭈루룩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끈적끈적. 오오오, 손에 붙는다. 그런 다음 옆에다 잠깐 놓고 이거를 붙일 판을 만들어줄 건데, 도화지에다가 두꺼운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두 줄로 붙여줄게요. 한 줄, 두 줄.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던 종이 인형들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몸통, 그 다음 눈, 머리카락, 급식판, 소품들. 짜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위에다 글씨를 써볼게요. 몸통, 눈, 머리카락, 급식판, 소품, 옷! 좋아요! 다 써주고 이제 이거를 메모지로 가려줄 거예요. 짠! 이렇게 가려줬는데 이 메모지를 이용해서 크기에 맞게 잘라줬거든요? 요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와! 재밌겠죠? 다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재밌다! 키키키키오 미키! 이게 봉투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서 살짝 테두리를 잘라줄게요. 이제 봉투에 넣어볼게요. 오! 쭉 들어가네! 숑! 다음에 이 뒤에 끝을 접어주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절취선이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펜으로 가위 모양을 싹 그려주고 완성! 이제 뜯는 친구는 가위로 뜯으면 되겠죠? 우와, 정말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가서 설아랑 텔라한테 선물로 줘야지! 좋아하겠지? 키키키키오 미키!
왜? 이거 봐봐. 짜잔. 오 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우와, 이게 뭐야? 오 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너네 둘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건 텔라 거, 이건 설아 거. 땡스 미키. 사실 우리도 널 위해 블라인드 백 준비했어.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야. 우와, 고마워 얘들아. 진짜 감동이다. 뭘, 너는 두 개나 만들어줬잖아. 나 천국 가서 만들어서 진짜 금방 만들었어. 우와, 좋았겠다 천국. 재밌었어. 오키님들도 같이 오마이 미키 블라인드 백 만들어요. 좋아 좋아, 만들기 좋아. 우리 다 같이 열어볼까? 좋지요. 너무 기대되니까 내가 먼저 열어보면. 와, 기대된다. 가위로 여기를 잘라보면 절치 손을 쏙쏙쏙쏙. 열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기대돼. 한번 열어보면 몸통 슉. 오, 이제 머리카락. 우와, 피키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붙이면. 오, 그 다음 눈 초롱초롱한 눈까지 완성. 그 다음에 신발. 오, 너무 귀여워. 옷 열어봅니다. 오, 옷 너무 예쁘다. 나 짜잔. 우와, 다음 소품은. 오, 이거 뭐죠? 마이크인가요? 맞아요, 마이크야. 우와, 오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 완성. 우와, 얘들아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고마워. You're welcome. 나도 열어볼게. 우와, 가위로 자른다.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잘라보면. 여러분,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슝. 우와, 우와, 여기 몸통. 짜잔. 우와, 이게 나야. 우와, 우와, 신기하다.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뿅. 우와, 눈 완성. 그 다음에 옷은 하나, 둘, 셋. 우와, 얘들아 미안해. 미안. 이게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뜯어질 수도 있지. 이거 테이프로 붙일게. 짜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붙여볼게. 우와, 진짜 내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진짜 똑같지? 와, 붙여보면. 우와, 귀여워. 다음에 신발 하나, 둘, 셋. 우와, 신겨주고 뿅. 우와, 초록색이야. 다음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마이크 어디다 붙이는 거야? 오, 옆에다 붙이는 거야. 얼굴 옆에다. 아, 이렇게 이렇게. 우와, 완성이다. 내 차례야. 와우, 기대된다. 잘 잘라보면. 오, 와, 블라인드 백 진짜 멋지다. 원, 투, 쓰리. 와우, 몸통이야. 좋았어. 눈, 원, 투, 쓰리. 눈 붙여보면. 와우, 머리카락이야. 하나, 둘, 셋. 우와, 내 머리카락 똑같아. 와우, 나 이제 머리 생겼다. 옷 입혀보면 원, 투, 쓰리. 진짜 귀엽다. 우와, 교복 입었어. 소품 원, 투, 쓰리. 우와, 포크도 있어. 가위 해주고 포크 집고. 예스, 급식판 원, 투, 쓰리. 와우, 천국 급식이다.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 우와, 정말 재밌었다. 진짜 재밌어. 다음에 또 만들기 하면서 놀자. 자,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 만들기 대성공. 네, 전화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라고요? 편지?
무슨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보였어. 심각한 일이라. 편지는 어딨지? 어? 여기 편지다. 천사 악마 너희에게 아기를 맡기겠다. 하루 동안 잘 돌봐라. 어? 우리에게 아기를 맡기겠대. 아기 봐, 너무 귀엽다. 아기 싫어. 아기를 돌보라니. 나도 나를 잘 못 돌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언니는 애기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는 고양이가 더 좋아. 개인 취향 존중해줘. 어떻게 너랑 내가 같은 날 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니? 생긴 게 똑같잖아. 쌍둥이니까 그건 그렇지만. 하, 그나저나 아기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어? 저기 나는 양갈래 헷 세계 최고 베이비시터 꿈꾸지 뿌 양갈래 왜요 헷 악마다 저 부르지 마세요 뿌. 너 이리 와서 아기 좀 돌볼래? 헐 저한테 왜 그런 걸 시키는 거죠 헷. 하, 내가 공짜로 이러겠니? 자 너 가져.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헷. 비키야, 이리 와봐. 애기 귀엽지? 네,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와. 귀여워. 오늘 하루 아기 잘 봐야 하는데 제가 옆에도 도와드리면 안 돼요? 저 애기랑 너무 놀아주고 싶은데. 그럴래? 도와줄래? 그래, 같이 돌보자. 도와. 어? 미션지다! 우와! 미션? 기저귀를 갈아라. 어! 아기 기저귀를 갈라니! 갈래는 기저귀를 갈래요! 헷! 라인폼 미쳤다 뿌! 오! 좀 치네! 근데 갈래, 너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 갈아본 적은 없지만 뿌! 그래도 뭐 갈면 되지 그게 어렵나 헷?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왜? 봐봐! 헷! 아! 안 돼! 헷! 거봐! 어렵잖아! 불편했어요? 시원하게 갈아줄게! 됐다! 다 됐다! 오! 잘했어! 짠! 어때? 시원하지? 잘했어요! 우와! 천사님! 아기 돌보기 고수지네요! 여기 아기 천사들 많거든. 사촌들도 많아서 많이 해봤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다. 보통 일이 아닌데. 깜짝이야! 어떻게 가려는 거야? 이래서 고양이가 더 좋다니까. 진짜. 어서 아기를 줘. 여기 데려가. 오, 그래, 속상했지. 걱정 마. 짠, 됐다. 자, 이제 시원하다. 너는 과자를 받고도 아기를 제대로 못 돌봐주니? 에, 그래도 저는 처음 해보는 거고 놀아주면 되는 줄 알았죠, 헷. 아기를 웃겨라. 야, 깜짝이야. 놀아주는 거다. 이번 미션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헷? 그래, 이번 미션은 임무 수행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저한테만 맡기대요, 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아가야, 울면 안 돼! 우르르르르 까꿍! 뿌뿌! 어떡해! 울음을 안 멈추네! 왜 울음을 안 멈추는 거지? 아가야, 울면 안 돼! 우르르르르 까꿍! 헷! 제발. 아기가 계속 울잖아. 저기요 악마님, 저도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헷. 헷. 양갈래, 과자도 받아먹고 이렇게 아기 돌봐도 되겠어?
악마님, 임금 체불이 너무 부당합니다. 베이비시터는 더 많은 돈을 받는데 저는 딸랑이 과자 하나만 받았잖아요. 헤. 뭐? 딸랑 과자? 아까 잘 먹어놓고? 에휴, 정말 도와주니까 진짜. 악마님 너무하세요. 헤. 뭐라고? 너 정말 혼날래? 오, 턴타님, 턴타님, 독이 따온다. 독이 따와요. 둘 다 그만 그만 싸우지 말고. 애기가 무슨 죄야? 갈래가 애를 못 보잖아. 저는 억울한데 뿌. 아기 저 너네한테 못 맡기겠다. 흠. 뭐 그랬어? 오, 뭐야 와. 울지 말기. 오, 울음 그쳤어요. 그러네. 잘 잤나? 아가야, 아가야 고마워. 해? 행, 열심히 해줬는데 행. 아기가 없으니까 살만하군. 조용하긴 한데. 뭔가 허전하긴 하네요. 헷. 잠도 잘 자고 있네. 여기선 한숨도 못 자더니.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기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저는 살짝 보고 싶은데요. 그새 정이 들었나 보네. 아니지, 난 악마인데 고양이보다 귀엽게 느껴지는 거 왜지? 있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막상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뿌. 우리 천국에 잠깐 들릴까? 정말요? 너무 좋아요. 뿌. 가자. 야! 왜 천국이다. 뿌. 천국에 왔다. 어? 갈래랑 악마님 천국으로 왔다. 너네가 웬일이야? 사실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도. 응? 그치, 귀엽지, 보고 싶지. 설마 악마 너도?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악마가 아기를 좋아하다니? 이게 바로 아기 효과? 그런가 봐. 아기 너무 보고 싶어도 우르르르르 깎고. 에이, 웃는다. 그러네, 웃었네. 귀여워. 오, 뭐지? 천국 급식권 아기 봐줘서 고마워야. 천국 급식권? 아기를 돌봐준 선물로 천국 급식권을 주나봐. 우와, 우와, 신난다. 나중에 생일날 먹으러 와야지. 뿌. 우와, 진짜 생일날 천국 급식 먹으러 오면 되겠다. 또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아기 돌보기 대성공.